네, 동물성 글루텐이 계속 연일 잘 나가고 있습니다. 새로 나온 신제품이고 해서 또 써보고 싶은 충동도 생기고 또 써본 결과 뭐 나름 딸기나 바닐라 글루텐 못지않게 활성도도 좋고 고기도 나와요. 그러니까 한 번쯤 써봐도 좋습니다. 동물성에는 얘네들이 들어있네요. 그림만 봐도 먹고 싶지 않으세요? 주성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또 식물성 글루텐을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. 이렇게 옥수수와 감자. 어머나, 이뻐라. 그림 이쁘죠? 이렇게 주성분은 콩보리부터 시작해서 견과류, 해조류,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. 이렇게 동물성 글루텐과 식물성 글루텐 이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제품을 쓰므로 인해서 고기도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군이 위천 뭐 우버 의원권하고 뭐 내량리, 외량리권도 마찬가지지만 뭐 어원지, 농암지 등뭐 일반 저수지 가시는 분들도 글루텐을 선호하는 분들은 가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효과를 봅니다. 네, 새로 나온 글루텐 굉장히 좀 색다릅니다. 이름도 동물성 글루텐, 식물성 글루텐. 동물 성분이 들어가 있고 식물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뭐 그런 글루텐들도 많이 있기는 했었어요. 다른 타사에서. 그래도 이름이 또 이렇게 동물성 글루텐, 식물성 글루텐 멋지죠? 네,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3월 13일 되겠어요.